네,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학부모가 앞으로 교사에게 직접 민원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회 교육위 의원이시기도 한데, 전에 서울시내 교사들로부터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예, 일단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유치원, 뭐 다양하게 서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좀 공통되는 점은 예를 들어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잘못 아이들 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요즘 학부모들이나 여러 아이들조차도 뭐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못한다. 그래서 좀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큰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수업하는데 모든 온힘을 쏟을 수 있도록 사실 대부분의 고민들이 악성 민원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창구를 온라인으로 하나 통일해서 교원들이 뭐 퇴근 후나 뭐 일할 때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어떤 한 정도의 필터를 거쳐서 받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교권이 강화되면 학생 인권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두 개가 양립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학생 인권이란 말보다는 학생의 권리가 맞겠죠. 왜냐하면 인권은 뭐 교사분들도 있고 우리 학생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사회적인 현상을 지금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거는 확실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학생 인권도 학생의 권리들도 찾아가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부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또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 대한 관용을 갖추는 게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법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저희 선생님들 다 스승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존경심에서 그게 다 비롯되는 말인데 사실 존경이라는 점은 본인이 느껴야 할수 있는 것이라 뭐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법이 개정된다, 조례가 개정된다 해서 존경심 억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지도조차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얼마나 어릴 때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점을 선생님께서 잘못된 점이나 짚어주시고 설득하고 나중에 깨닫는 그런 부분으로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학습 지도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번 조례에도 학습 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사실 자리 잡는 거는 어느 한 부분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힘들겠지만 저희가 점점 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걸 도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었습니다.